굿모닝, 모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하시면서 가장 궁금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유튜브의 광고 수익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달러로 들어온다는데 달러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하셨죠? 궁금하셨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튜브 구글 애드센스 유튜브 수익을 얻는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구독자 1000명과 시청시간 4000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먼저 그 조건을 달성하신다면 구글에서 핀 번호를 자택으로 보내줄 겁니다. 자, 구글에서 오는 핀 번호 어떻게 받으시느냐? 이메일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편지봉투로 옵니다. 편지봉투로 오게 되고 우편물로 받게 되는데요. 번호를 뜯어보시면 구글 핀 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구글 핀 번호를 등록을 하셔야 그때부터 유튜브에 광고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핀 번호를 등록했다고 해서 바로 수익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은행 스위프트 코드를 등록을 하시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 과정을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지켜봐 주세요. 먼저 유튜브 로그인을 하시고 유튜브 스튜디오 베타를 클릭합니다. 왼쪽을 보시면 맨 하단에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이전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건너뛰기를 클릭합니다. 다시 왼쪽을 보시고 채널 버튼을 클릭합니다. 우측 화면을 보시면 상단 두 번째 수익 창출이 있습니다. 수익 창출 설정 보기를 클릭합니다. 하단에 검토 또는 변경에서 애드센스 설정을 클릭합니다. 예상 수입이 나오고 우측에 잔고가 나옵니다. 점 3개 버튼 클릭, 지급 내역 보기를 클릭합니다. 우측 하단에 지급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거래 통장, 입금 받으실 통장을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과연 얼마가 되어야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내 수입이 있습니다. 지급 기준액 100%가 도달하면 지급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우측에 보시면 100달러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100달러 이상이 되면 통장으로 자동으로 돈이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구글 애드센스에 매달 광고비가 누적이 되고 구글 애드센스에 누적된 광고비가 유튜브 수익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 광고 수익이 내가 지급받을 광고비가 누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100달러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결제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예금주의 이름 영어로 적어주시고요. 은행 이름을 영어로 적어주세요. 스위프트 은행 식별 코드는 통장에 적혀 있을 겁니다.
이 스위프트 은행 식별 코드는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외환은행 거래 통장은 따로 만들지 않으셔도 수익금을 지급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중개은행 이 부분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기본 결제 수단으로 설정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통장이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튜브 수익 지급 날짜는 매월 20몇일 정도 됩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유튜브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모님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